지나친 타구. 2루수 몸을 날리면서 잡았습니다. 자, 오늘 그 서재웅 선수의 대기록을 기아 선수들도 오늘 많이 의식을 하면서 더 집중을 해주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1회 초 롯데의 공격 3자 범패로 마무리되는 장면. 역시 서재웅 선수가 대기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야수들의 수비 도움 확실히 필요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야수들이 네. 또 특히 기록이나 걸렸을 때는 더 집중을 해주고 지금처럼 또 야수의 도움이 더 필요하거든요. 네. 2루수 안치홍 선수가 몸을 내던지면서 글러브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